밤사이 내린 비로 경북과 경남, 충남 등에서 모두 345세대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도로 침수 54건과 주택 침수 10건, 상가 침수 11건 등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전국 17개 국립공원을 비롯해 지하차도 21곳과 둔치 주차장 132곳이 통제됐고 여객선 29개, 항로 41척이 운항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